공부는요, 어렵더라고요. 명문대생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 친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초등 시기에 반드시 확립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부에 대한 감정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기질은 태어났을 때 타고난 개인적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타고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쉬운 기질, 그리고 더딘 기질, 까다로운 기질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고 쉬운 기질, 민감도가 좀 덜한, 예민하지 않은 친구를 더 선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타고났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고났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양육 태도를 생각해야 되고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타고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좋고 나쁨에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아이가 예민한 기질로 타고났다. 그럼 예민함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은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더 예민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이의 예민함을 존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예민한 상황의 아이를 극단으로 치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이가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자.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대신에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보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질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 대부분의 이 판단 기준을 나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두 번째에서 버려야 될 것을 동일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이 만약에 순한 기질인데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 예민한 기질로 태어났으면 이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예민한 게 문제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좋고 나쁨,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한테 그냥 타고난 기질로 그냥 이거는 인정하고 가고 나는 순한 기질이지만 아이는 예민한 기질로 태어났구나. 그럼 이 아이한테 맞는 환경을 뭘 해줘야 될까라고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기질은 그 부분에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공부는 해도 해도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명문대생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 친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타고난 선천적인 친구, 영재들 소위 말하는 그 친구들 말고는 다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성공하고 원하는 성취를 얻고 좋은 점수를 얻었던 거는 다른 거, 요즘에 놀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힘든 거를 포기하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많은데 이거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만 힘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걸 안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이 있거나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12년이라는 입시의 긴 레이스 동안 오래 할 수 있었던 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부법이라든지 공부 내용, 뭐 컨텐츠, 텍스트적인 부분 이런 부분보다 공부에 대한 감정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유초등 시기에 반드시 확립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입시 때까지 쭉 가서 고등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사회에 나오고서 더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공부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 시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싫어지고 부정적이고 이런 감정이 너무 크면 평생교육 시대에 절대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공부에 대한 감정 위주로 부모님들의 코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게 그래서 너무 질려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포인트를 둬서 아이가 싫은데도 억지로 시키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넌참 잘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자기 효능감도 좀 심어주시고요.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학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거의 12년 동안 절대 다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학교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면 학교 생활을 당연히 못하겠고, 당연히 공부에 대해서 학교에서 메인으로 활동하는 그 공부에 대한 감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 아이가 학교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학교에서 더 오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너무 다 재밌다고 해서 그 감정을 더 심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지 않고 학교에서 끝나고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뭐 과정들, 집에서 숙제 검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을 때 무조건 저는 다 물개 박수 치면서 당연히 다 응원해주고,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모님이 한마디, 선생님이 그랬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이의 마음에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한테도 선생님을 보는 눈이 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거, 그리고 교우 관계에서도 아직 3학년이지만 고민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이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학교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가 우유급식 당번이거든요. 우유급식 다른 아이한테 자리에 우유를 놔주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정도로 정말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전교생 중에 저희 아이가 제일 먼저 가는 것 같아요. 학교를 7시에 일어나서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상쾌한 공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다른 친구들 자리에 우유를 놔주고, 그리고 아이를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뭐 대치동에서 10시까지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너무 저에 의해서, 부모님 강요에 의해서 사교육을 많이 하거나 숙제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상쾌하게 일어나서 학교를 일찍 하고 다른 친구들 마음을 살필 수 있을까? 선생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좋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렇게 신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학원을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유초등식의 부모님이라면 학교라든지 학교 선생님, 학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는 참 즐거운 곳이다. 그리고 너를 둘러싼 이 학교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이건 감사할 일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아침에 학교 가는 과정이,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아이한테는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초등 때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교육자를 다 만나본 것 같아요. 티칭 면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도 많고, 사명감을 가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사교육에, 우리나라만큼 사교육이 잘된 국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프로그램도 잘 됐고, 선생님도 굉장히 책임의식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사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교육을 나쁘게 보는 인식에 대해서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교육이 기여하는 부분, 우리 교육 환경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 사교육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인 만큼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처음부터 사교육으로 끌고 가면 이게 놓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중간에 스탑이 안 돼요. 그 맛을 본 친구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대입 때까지.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주도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는 사교육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왜냐하면, 비용이 높죠.
한 시간에 뭐 수십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부분을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 입장에서도 전혀 좋지가 않다는 게,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안 쓰고 안 입고 노후 자금 당겨서 아이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져 보면 한 가게에서 뭐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돈 쓰는 건 너무 우스워요. 그런 가정이 실제로도 너무 많고, 그렇게 내가 노후 자금 당겨서 아이한테 해주다 보면, 요즘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재테크 열풍이 부는 이 시점에서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내 노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나 내가 희생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직하고 있으면 아이의 성적을 보면, 현실적인 성적을 보면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멘트를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도 사교육비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예산을 먼저 잡고요. 그 예산 안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에 너무 보완제들이 잘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도 너무 잘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할수 있는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도, 기존의 학원의 한 3분의 1 가격, 그것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으려면 보완제를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두 가지. 최대한 보완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교육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하셔야 서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도 편안하고 저도 부모님 입장에서 부담을 덜수 있고요. 초등과 중등이라면 인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코로나 때 아시다시피 줌 수업이 갑자기 도입돼서 난리가 났었죠. 교육 현장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앞으로의 변화하는 시대에,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라는 변수와 비슷한 사례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줌 수업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과도기를 거친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시대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인강을 활용한 방식도 한번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너무 익숙해졌다 보면 코로나 때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평소에 하면서, 인강은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절대적으로 비용 면에서는 좀 세이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강을 활용하고, 대신에 인강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상호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는다는 부분,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할 수 없다던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그냥 틀어만 놓고 딴짓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인강도 정말 선생님이랑 같이 이 시간을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강을 우리 요번 겨울방학 때 인강을 한번 활용해보고, 인강을 적응하는 시기를 한번 가져볼까 해서 초등과 중등 때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뭐 끝난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관리니까, 이 복습이라든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주고, 잘 진도는 잘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좀 인강을 활용해보면 사교육비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앞으로 뭐줌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저 역시 교육 전문 기자이고 교육 전문가를 이렇게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감되는 마음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20년 동안 바라봐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자녀의 양육을 맡은 사람으로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후회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배 엄마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하나같이 100이면 100다 후회하시더라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잔소리 안할 걸, 이렇게 대해줄 걸,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회 없이, 그래도 조금 우리가 10년 후
이 시간을 후회 없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한정된 시간이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좀 덜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녀 교육에 딱 한 가지의 원칙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 너무 많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덜어낼 건 덜어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원칙만 생각하신다면 아이를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원칙, 그리고 절대 공식,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아이를 조금 더 부담 없이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